가보자구요. 1위 찍으니까 들어오네. 축하합니다만, 다시 내가 1등 뺏을 거예요. 이해가 안 가시죠? 그냥 보면 알아요.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죠? 그냥 나가세요. 헤이, 헤이. 오, 진심인가 이거? 이거 들어가시냐 이거? 나가라는 건 농담이고, 근데 결국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재미가 없긴 할 거야. 아! 장난! 바로 옆이라구요. 진심인가 이거? 아니, 나는 오랜 시간 했으니까. 진심? 저 친구는 되게 단기간에 올라왔잖아요. 저는 190인가부터 하고 하루에 10회씩 하는 건데. 저 친구가 더 대단하지. 너무 빠른데, 진심? 와, 잠깐만요. 컨베이어 벨트도 하나는 왼쪽이고, 하나는 오른쪽이고, 지금 어때로네, 이거? 에휴. NO! 아, 톱니가 이렇게밖에 안 가나? 아쉽네. 잘했으면 안 맞았을 텐데요. 와. 위에 가시 뭐였죠? 아, 이거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.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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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여름에 안 맞지롱. 원래 안 맞는 위치였네요. 저 운나빠스는 맞았어요. 물론 이제 가시뚜껑을 끼고 있었으면 내가 이기긴 하지만. 시간이 조금 짧아? 후후. 피를 꼭 쳐야만 한다는 거야? 그냥 이렇게 길을 여는 건 어때? 우린가? 좋아요. 요건 스위치 쳤어야 했나? 좋아요. 일단은 목숨 하나 늘었나요? 두개 늘었나요? 하나. 시간 합의. 정말 걸어 걸고 포클 위주로만 깨면은 슈익에서도 슈익을 안 깨고 깰 수가 있긴 하죠. 스틱으로 위를 보면 문 안에 안 들어가지고 던질 수가 있다고? 그게 무슨 경우죠? 스틱으로 위를 누른다고 위를 안 보는 게 아니잖아. 근데 어떻게 그게 되지? 신기하네. 앱이 조금 불편하네. 조금 불편해요. 현재 1등이죠. 하나 주자, 진심. 아, 더럽게 안 주네요. 와르르 껍질 빼서 탈 수는 없어요. 저 친구는 그냥 와르일 뿐, 와르르 껍질이 아닙니다. 와우, 진심.
한글님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너무 먹을 걸 안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네요. 뚜껑. 야오, 나이스 샷. 문 들어가는 거 뭔데 저거? 왜 이렇게 길이 열어? 문 들어가면 세이브다. 문 들어가면 세이브다. 여기로 길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. 이어지나요, 설마? 그렇죠? 이어지진 않지. 이어지네요. 뭐죠, 이거? 계속 올라가는 거였나요? 뭐지, 이거? 아! 아, 이게 닿았다고요? 진심으로? 아, 너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, 얘들아. 곤란해, 이러면, 진짜로. 나 이제 죽겠다, 진짜. 떨어지는 거에 맞아 죽겠다, 진짜로. 오호! 아쉽지만, 그래도 간신히 동전으로 하나 늘려가지고. 굿샷. 사람이 60 가겄어. 37초 트롤 아니야 이거 설마? 히도 있는 거 아니니 얘들아? 괜찮은 거니 이거? 유령해지면 뭔가 트롤일까봐 좀 무서워요. 위에서 돌 떨어지진 않겠지? 설마 갑자기 돌이 떨어져가지고 피가 쳐진다거나. 되게 간단하긴 하네. 내려가라고? 와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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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오케이. 월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. 와우, 18초? 꼼수가 있단 얘긴데요? 아? 코인 하나씩 모은 맵인데 꼼수가 있어. 안녕하세요. 와, 어디 구간에 들어가면 꼼수를 쓸 수 있을까? 어디 구간에 키가 있나? 그 키를 안 쓰고 돌아올 수가 있나? 그래서 문을 바로 들어가는 거야. 뭐야, 뭐 있다는 거 아니었어? 아, 여기서 파워 점프 하라고? 파워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파워 구간은 꼼수 구간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한번 순차적으로 해봅시다. 그 다음에 한번 스프링 가볼게요. 뭐지 이거 맵이? 근데 저 오른쪽 구간은 뭐지? 그니까 이게 이지와 하드가 있나? 이지로 깨려면은 코인 먹고 되돌아가는 거고, 하드로 깨려면은 그냥 저 오른쪽으로 가면 게임 끝나나? 공중에서. 어, 좀 높은데? 저 마지막 피스윗이 좀 높은데? 아, 잠깐만.
그럼 이제 원업. 바로 끝나면 원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클리어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냥 열쇠 완제품이 있나? 아니 그냥 키가 완제품 있지 않을까 싶어요. 18초가 말이 안 되거든요. 팔로우 감사하고요. 아 얘들아 진정해봐. 아 이 보거들 진짜. 잠깐만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. 들어가야 된다고? 아 안전 제일. 잠깐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와 오케이. 아까 금액 끝나고 오른쪽 어딘지 확인해 보자고요. 오케이 뭐 그러지 뭐. 야 이거 내가 진짜 천천히 했는데 신기록이랑 비슷했네. 맨 위로 올라가면 뭐 주나요? 하나 주자 진짜. 하나 주자 제발요. 파이프? 맨 위로 가서 파이프를 들어갔다 왔어야 했나요? 와 왠지 이 문이 낚실 것 같지? 설마 그러진 않겠죠? 이거 뿌여봤자 어차피 못 나갑니다. 이게 나가지는 블럭이 아니어가지고 못 나가.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파이프는 무엇이지? 하하. 진짜 코인 하나씩, 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쇠를 모아야 되나 봐. 아하? 뭐야 파이프 들어가는게 아니었어? 어? 이인섭님 안녕하세요. 체크 부원? 세이브가 무슨 의미가 있냐? 어차피 죽으면은 열쇠 다 모아야 되는데. 니가 점프해. 아니 이거 맵이 좀 이상한데. Oh no. 아 oh no. 아니 세이브 했다가 죽으면 결국 똑같아요. 의미가 없어. 피컴부님 안녕하세요. 근데 키가 하나 부족한 거 아니야? 부족한 건 아니고요.
근데 어쨌든 죽으면은 키를 두 개 다시 다 모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. 어쨌든 두 개 다 모아야 돼. 아우 위험했다. 런 GG 각인가요? 아 아니 이럴 거면은 내가 목숨 얻고 왔지 진짜. 아 들어가지 말고 애들 잡아가지고 목숨 늘릴 걸. 하... 지뢰님 안녕하세요. 사실 초가 좀 많이 남는 맵이긴 했는데. 시작하자마자 보스전. 뭐 하나 먹을 건 주고 시작하자. 아, 왜 하필 멀어. 다음번에 다시 하자. 아빠 쭈이님 안녕하세요. 아, 진짜. 표창 밟을 수 있어요. 네, 아직 1등입니다. 안 맞지롱. 이 친구 주먹이 커가지고. 팔로우 감사하구요. 두 번째 웹에 이제 고양이 후파가 있는 건데 불 줘야지 불. 아이 그만해라 진짜. 아니 아니 왜 두 마리가 동시에 있나. 편하게 제 붕붕한테는 안 맞아. 심지어 키는 하나야. 이제 슬슬 고양이 쿠파 나올 각이죠. 어차피 조건 있는 맵은 세이브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쭉 깨야 된다는 얘긴데 꼴랑 하나 준다고? 하나 주고 세 마리 잡으라고? 그나마 작은 애긴 하네. 와 나 연속으로 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? 3D에 쿠파만 가능한 기술인가? 어휴 결국 큰 애가 나오네. 40대 작은 애 20대 큰 애 40대. 이 돌아오는 거 조심해야 돼. 돌아오는 거. 기어 걸어오는 거 말고 날라 돌아오는 거 좀 조심해야 돼. 기어오는 건 괜찮아. 하이요. 파이프 나. 파이프 주기 전에 파밍? 가능한가? 안 되려나? 아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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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그니까 여기서 살짝 보였는데 생각을 안했지. 뭔데 저거 왜 파이프가 안나오는가. 그냥 좀 곱게 끝내자 진짜. 파이프! 어 저기 왼쪽 위. 오케이 지지각. 아 뭐 괜찮아요.
레이지라고 하는 거 보아하니 트롤인 것 같은데. 네오노즈님 안녕하세요. 일단 살짝 맛 좀 볼까? 아하이. 아하이. 살짝 트롤 냄새가 있긴 한데 금방 끝나는 것 같긴 해요. 갑자기 대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스네이크 끝나가지고? 내가 가네. 아, 진심인가? 일단 뭐 3번 할게요, 3번.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봤으니 빤스런가. 아우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처음에 2번 말씀하셨던 분들은 정답이었어요. 아, 낭만킴님 1000원 너무 감사합니다. 진심인가? 건너갔었어야 했나? 와, 잠깐만, 그 와중에 1번 눌렀으면은 1번 들어갔으면 바로 끝난 거예요? 심지어 낚시가 하나였는데 그걸 선택한 거라고요? 여러분? 그걸 선택하신 거야? 대단하시다. 아,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물론 아닐 수도 있어. 또 다른 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. 모르는 거야, 근데 사실. 왠지 1번 들어갔으면 저길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모르는 거지요. 코인을 모아볼까요? 아, 너무 불을 많이 날리네, 친구들아. 설마 내려가면서 맞는다. 코인 하나씩. 와, 원업 각인데요? 노! 아, 이거 버섯 날린 거 좀 큰데? 어우, 잠깐만. 진짜 불안했던 거는 혹시 이 친구가 낚시를 해놨으면 어떡하나. 하나 줬으면 좋겠다, 진짜. 하나 줬으면 좋겠다. 예, 고맙다, 진짜. 여긴 두 번째 맵이니까 좀 크게 만들어놨나보다. 잠깐만, 유령 애들아. 유령 애들아? 대기. 대기. 이제 대기해. 오지 못하게 살짝살짝 뒤를 봐주면서 살짝살짝, 살짝살짝. 되게 짧네. 안 돼! 코인 개수가 너무 많아졌어. 오히려 날개 달린 애들이 날라오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아예 안 움직이게 할 수가 있긴 해요. 넌 여기를 눌러야 되는 거니? 아! 나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? 아, 진짜. 와. 죽겠는데요? 버섯 날린 거 너무 큰데? 휴!
나이스. 목숨 좀 늘었다. 두 개 늘었다, 두 개. 지금까지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이, 뭐 다 성맵이지? 보너스가 안 낼까봐 좀 무서운데. 아니 근데 저 오른쪽 밑에 스프링은 왜 있었을까요? 방금 오른쪽 밑에 스프링이 보였거든? 50원 50원 먹어줘야죠. 이상민님 안녕하세요. 아 이건 용암 올라온다는 얘기네. 아, 아니 왜 같이 맞냐고 판정이. 용암은 안 올라오네. 엉덩방아가 아니라 슬라이딩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아 잠깐만 슬라이딩 내가 하면 또 지는 거 아니야? 팔로우 감사하고요. 어우 동전도 많이 주고. 어휴 착한데? 착한데요? 새 목숨 잘하면 늘어나겠는데? 군바 체험극을 잘했지. 게임 끝났나본데 슬슬 쿠파가 있나본데. 어! 야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할까? 잠깐만 오지 마봐. 나오. 아 근데 세 개가 안되네요. 아쉽다. 오케이 그래도 56목숨으로 마무리하네요. 내 목숨 늘렸다. 오케이 다시 1등 됐구요. 역시나 예상대로 스위스 친구가 올라왔었어.